지금 오픈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지금 커피 테스팅 그리고 디저트도 좀 먹어볼 겸 김천에 왔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 우리 카페가 이 포엔이 어떤 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포엔 커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매장도 그거에 맞게 굉장히 이제 좀 편안하고 또 앤틱하고 좀 다운된 느낌으로 이제 매장 인테리어를 좀 해서 계속 아 저 블라인드만 딱 들어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쵸?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뜹니다. 이 인스타그램 감성을 담은 여기는 에어컨에서 물 새는 느낌으로 에어컨에서 물 새는 느낌으로 바다를 좀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 조개도 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애기 손님들 오면은 밟을 것 같아가지고 얘네는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요즘 유행하는 이거 뭐지? 선셋. 아 선셋 조명. 그리고 이쪽에도 그림이 들어올 거라고 하네요. 무슨 그림이었죠, 사장님? 숲속의 창문이라는 그림. 숲속의 창문? 좋네요. 테이블마다 이렇게 조명을 둬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런 거 찍어주셔야 돼요. 어떤 거요? 아, 그러네. 다 자체 제작한 테이블에 요거 의자도 하나에 17만 원이라고 의자도 공방에서 이거 다 직접 제작한 겁니다. 여기 입구를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 카페 로고가 딱 보입니다. 이거는 뭐지? 이걸 뭐 에폭시라고 하나? 여기는 제가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발견하고 오 이쁘다 한 샹들리에입니다. 되게 비싸 보이죠? 얼마예요? 커피. 커피 마실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보니까? 오케이, 아 본인 소개를 안 했구나. 아 이것도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일단 저는 여기서 뭐 하는 역할입니까? 저는 일단 꼽살인데. 아 꼽살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버님이나 이제 동업 제안을 드렸던 거는 커피라는 게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스페셜티 커피를 너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스페셜티가 뭐예요? 나는 처음에 들었을 때 티인 줄 알았어요, 차. 아 전 처음에 나한테 막 PDF 자료에 바로 해가지고 우리 위치에서 얘기했을 때 이러고 있었지만 난 반은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온리 스타벅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마시기 때문에 종류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라서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아직 스페셜티는 잘 모르시고 그 대중들의 니즈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필요했어요. 일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절이요? 일을 잘하시고 일이요? 잠깐만 차점부터 소개를 너무 예뻐. 예전에 다른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할 때 드셔보셨는데 이제 무슨 느낌도 나고 처음에 먹었던 건가? 딸기만 네. 근데 지금 제가 내린 거는 약간 시그니처 블렌드 이제 보시죠. 만약에 아이스로 주문하시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아이스로 주문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조금 1대 10, 그러니까 원두로 20 넣으면은 200까지 추출을 해서 얼음이랑
디자인자한테 많이 추천해요. 이게 제일 저렴한 저희 기본 모드인데 이건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든 것 같은 건데 맛있어요. 저는 이거 아이스로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 그냥 얼음 타면 안 되나?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얼음 제빙기가 이따가 들어와요. 아직 안 들어와서 모아가지고 9천만 원 낸 거구나. 트레이 잘 예쁜 것 같아. 로고 쓰여진 트레이 너무 예쁜 것 같아.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향이 약간 차보다는 제 술 먹은 다음날에 꼭 먹는 차 버섯 향이 나는데 살짝 버섯 향이요? 되게 달달하고 맛있다. 그거는 아무래도 김천이 조금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연령대가 더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녹차라든지 홍차 이런 것도 준비를 해뒀어요. 그리고 되게 그냥 티백 우러내주는 카페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잔 세트 보이시죠? 이렇게 딱 진짜 감을 잡고 제가 이 카페에 와서 일을 하는 아마 주 1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카페에는 이렇게 화장님이 본업으로 계시고 바리스타시니까 저는 이제 커피 내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일 도와주고 뭐 디저트 만들 때 조금 도와주고 잡일하고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좀 배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영업 시간 누르시면 화면 넣어보고 메뉴 쭉 있으면 이제 메뉴를 나중에 작업하고 쭉 넣어. 다 적세 분장 다시 가운데로 가. 됐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익혔어. 들어갔는데 비주얼을 위해서 식용치를 만들어 봤는데 남은 거는 네, 제가 그 식용치가 더 비싸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양이 많아서 그런가. 맛있는데? 맛있어요. 트러플 향이 딱 끊어낼 것 같다. 아 이거 식용치가 해달리네. 비타민이 아니네.
아, 지금쯤 해야겠네요. 그죠? 맛있죠? 네. 모양도 예쁘고. 그럼? 이건 하이볼이나 에이들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한 달 반 동안 만들었어요. 나 비타민이랑 관련해서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이스를 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스 얼지마. 저 아이스가 맛있어. 컵도 예쁘다. 컵조차 이쁜 꼬인컵. 아, 꼬인커피지. 아, 진짜 맛있어.